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수빈입니다. 수빈 선생님입니다. 저 오늘 굉장히 부은 모습으로 부었죠 지금. 알러지 시즌이라 알러지가 좀 강하게 올라와서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그림 뭐죠? 그 국민대 작년 정시 기출 문제로. 네. 이제 저희 연구작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고양이랑 해파리 이미지가 나오고, 네. 두 제시된 이미지에서 특성을 활용해서, 네. 이제 반려로봇을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랑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소재 하나 정도는 연상이 될 만한 소재를 뭐 자유롭게 추가해서 그릴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그림에서 주안점은 뭘까요? 뭘 보고 싶었을까요? 교수님께서. 일단 어린이랑 고양이 간의, 네. 조화를 일단은 보고 싶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인체의 구조죠. 그렇죠. 형태. 네, 네. 신체 구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고양이의 신체 구조? 고양이가 이렇게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동세대. 자연스러운 동세랑 거의 맞는 형태. 그럼 이제 해파리는 뭐냐 이거예요. 해파리를 왜 줬을까요? 해파리. 근데 거기에 이렇게, 네. 가로치구 형, 색, 질, 네. 이라고 하는 조형 요소에 대한 특성을 가져와서 활용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쵸? 해파리 그 안에 이렇게 실가닥 같은 거, 네, 촉수, 네, 촉수가 이렇게 비쳤단 말이야. 그렇죠. 투명하잖아요 해파리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파리의 투명함을 좀 강조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해파리의 투명함 그리고 고양이의 털 질감 이런 거에 대한 질감적인 대비도 되게 중요하게 봤을 것 같고, 어떤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특징, 뭐 아까 말씀하신 촉수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해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머리에서 나오는 이런 물렁물렁한, 예, 그런 형태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적으로 좀 접목이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거 문제를 기반으로 이제 풀어본 연구작이고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그림이긴 합니다. 뭐가 아쉬워요?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이 좀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노는 거를 상상을 했었는데, 어린 아이를 같이 그려야 된다 보니까 안전해야겠다. 그래서 약간 이 해파리로 이렇게 안전벨트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거를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얘 실루엣이 너무 다 고양이 가려버려가지고 하반신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인체, 사람의 인체가 전혀 이제 동세나 이런 게 안 느껴지게 그림이 그려져 버려가지고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재미가 없었다기보다, 네. 이제 학교에서 보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쵸. 그게 잘 안 보였죠. 네, 약간 실루엣적으로 이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떤 동생, 네, 이거를 하고 있는지, 그쵸, 상호작용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거기선 핀트가 좀 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또 연구작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런 거에 꽂혀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눈깔이 달아주고 이런 거. 네, 약간, 아, 재밌게 이쁘게 그려야겠다 이런 거에 또 저도 이제 선생이지만 약간 학생의 마인드로 돌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그런 좀 저에 대한 짐작. 네, 저도 자기에게 까나가 참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선생님 보시기에 또 잘 된 점 못 된 점 이렇게 하나씩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그 해파리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색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핑크에서 바이올렛에서, 네. 블루로, 네. 이렇게, 네. 사실은 그 색채 활용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질감 표현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네. 약간 아쉬웠던 거는, 네. 이제 머리가, 네. 무채색으로 되면서, 네. 네. 조금 이런 털 질감이나 이런 매끈한 질감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약하지 않았나? 네. 그렇죠. 저도 그거는 완성하고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디자인을 계획했을 때는 아, 컬러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고 컬러가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아, 고양이한테도 색을 입힌다? 그러면 좀 너무 좀 산만해질 것 같아서 좀 이런 과감한 선택, 흰색 고양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완성이 되고 나니까 너무 심플해 보여서 또 그게 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겠지만
그죠? 네. 그러신 거 맞죠? 굳이 문제를 삼아 주신 거죠? 네. 아, 근데 네. 국민대회가 네. 이제 기본적인 조형 요소에 대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네. 형태랑 질감 그리고 색상 네. 세 개 딱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형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동세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네. 실제로 고양이가 뭔가를 잡으려고 움직이면 저렇게 움직일 것 같다 라는 네.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양이를 또 키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를 키우지만 고양이는 그렇게 잘 그리지 않습니다. 뭐 평소에 이뻐하지 뭐 얘네가 이렇게 관찰하진 않죠. 그렇죠 보통.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긴 해. 실제 이제 실생활에서 어떤 사물들을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소소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포인트들이 조금 조금씩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눈깔도 그렇지만 뭐 안전벨트에서 사실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게 촉수가 있다 보니까 뭐 손이 늘어났다 들어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관절들이 이제 내부의 관절들이 투명으로 인해서 보이는 거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거 네. 엄청 궁금할 것 같아. 이게 고양이랑 해파리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반려 로봇을 디자인을 하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전부 다 기계로 바꿔버린 친구들이 있고 시험장에서 아, 그쵸 많았죠. 네. 그냥 고양인데 부분적으로 기계적인 쉐입을 잡은 친구들이 있고 네네. 그래서 어떤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반려 로봇 한기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기라는 단어도 되게 그 엄청 로보틱한 메카닉한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긴 했지만 이게 이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의 나이를 좀 어느 정도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좀 유아의 어떤 어린 아이를 같이 그려라라고 했을 때는 그거와 좀 어울릴 법한 디자인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그 특이점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 더 메카닉한 느낌이 더 들어갔으면 좀 약간 이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여아와 이 동물, 로봇 동물과의 어떤 이렇게 갭이 너무 커지면서 좀 약간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제 수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렇게 메카닉한 거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어 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빠지기 쉬운 문제죠. 거기서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약간 괴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는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그래서 로봇이라는 이미지만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로봇이 그렇잖아요. 쇠로 된 고철 덩어리가 이렇게 분해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분해조합된 이미지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한 게 이제 이런 이음새들 이런 것들만 살짝살짝씩 넣어주면서 아 로봇이다 이런 관절 거. 부분 그렇죠. 예, 그런 데서만 조금 드러나게 했지 막 여기를 막 더 연구작이라고 해서 막 쪼개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너무 기계적인 느낌으로 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질감 대비를 보여주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건 너무 갔죠. 네. 사실. 네. 분명히 고양이를 줬으면 그 털질감도 어느 정도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네. 해파리의 그 말랑말랑한 느낌과 매끈한 네. 어떤 채색 느낌 그런 대비감을 보고 싶었을 건데 그죠? 네. 의외로 합격자 보면 네. 되게 심플하게 그냥 고양인데 이런데 강조하고 네, 싶은 살짝 포인트에서만 네. 살짝 잡은 친구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합격작을 참고하실 때도 전부 다 이제 절대적으로 이건 붙었으니까 따라야 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확률적으로 어떤 그림이 많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완성을 하는 그림들이 많은지 확률적으로 왜냐면은 성적이라는 것과 이제 면접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서 최종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 그림만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고 충분히 그 그림 안에서 비판할 요소들 그리고 수긍하고 좀 내가 배워야 할 요소들 좀 분리를 해서 좀 분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 그림은 뭐 이 정도 아쉬운 점 예 좀 실루엣 가렸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운 점 뭐였죠? 이제
제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어 안 들으려고 하는 또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동생은 좋았으나 동생은 질감이 좋았으나. 좀 아쉬웠다. 질감이 좀 아쉬웠다. 색의 선택 때문에. 네. 그렇죠. 여기 뭐 약간 치즈색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그죠. 그러니까. 네.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는 이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이제 수빈쌤은 어떻게 푸셨는지 네. 뭐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next quarter. So.